이 대화의 리얼하면서 최초로 해외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분을 직접 이제 한번 뵈러 이렇게 좀 왔습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님. 아유.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예전부터 가장 만나 뵙고 싶었던 게스트로 늘 말씀을 좀 저희끼리 나눴는데 이렇게 또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 제가 TV에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특히 또 그 스케치북인가? 네. 아,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아, 본 적 있어요? 아, 여기서도 보죠. 집에서는 TV, 한국 TV에 나오니까. 아, 근데 되게 어색하신가 봐요, 지금. 예, 아, 좀 뭐. 저는, 저희는 막 너무 설레고 신나고 그러는데. 아,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작진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셨대요. 아니, 그 방송 보긴 봤는데, 나랑 컨셉이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제가 일본 분이. 아, 오사카 유지. 아, 그분 하는 거 좀 보고, 네. 유시민 씨가 네. 하는 거 좀 봤는데, 아차,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약속은 했고. 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찾아. 저희가 지난 시즌 1때 안정환 씨가 여기 나오신 적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 만났을 때, 정환 씨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디스를 하셨대요, 안정환 씨. 아, 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사전에 잠깐 뭐, 작가님들하고 만났는데, 안정환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무슨 안정환이가 감독이냐, 우리 감독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청춘 FC인가 했을 때, 뭐, 이야기를 해서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잘못 썼다. 아이 그 뭐 청춘 FC가 많이 그 시청률이 높았지만 맞아요. 감독을 딴 감독을 썼으면은 더 시청률이 높았을 수도 있다. 네, 인정하지 못한다. 공항 들어올 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은행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은행 브랜드네 하고 맞아. 봤더니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진흥장 바로 앞에 있던 그래서 와 정말 인기를 실감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 거리 투표처럼 한 투표 같은 게 하나 화제가 된 게 있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을 이겼어요. 어? 감독님이? 감독님이.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3위로 나왔고 그 위가 송중기 씨였고 감독님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아... 이게 베트남 오면 실감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오니까 공기 중에 박항서 감독님이 떠다니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은 박항서구나. 그렇죠. 솔직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 거리 조사?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약간, 약간 표정이... 예, 참 뭐 제가 60 넘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무슨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뭐 그런, 저는 그런 거는 따로 생각하고 그분들은 정말 글로벌적인 분들이고 저는 베트남에서의 어떤 활동한 부분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고 정말로 우리 한국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국보다 더 축구 사랑을 더 대단합니다. 지금 베트남 국민들의 지금까지 사랑을 받게 됐었던 게 운동선수나 감독님은 성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볼게요. 기록들, 승전 기록들을요. 2018 AFC U23 챔피언십 사상 첫 번째 결승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8 하계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사상 첫 4강. 그리고 2018 스즈키컵 10년 만에 우승을 했고요. 2019 아시안컵 대회 사상 첫 번째 토너먼트 승리 8강 이제 갔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약체로 뽑았거든요, 베트남은. 어떻게 보자면 축구의 변방 같은 느낌이 저희들 시선에는 있었는데 이게 1년 만에 이뤄냈던 그러니까. 이게 마법 같은 일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지금 이제 10, 한
7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근데 뭐 이 애국 감독이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네. 아, 1년만 버티자. 버티면 성공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큰 대회를 지금 4개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 또 서지키급 대회는 사실은 뭐 최대 베트남의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 저희들이 우승을 했고 또 아시안컵은 사실 예선 통과 정도로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또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베트남 한국 관계를 위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엄청 영향을 끼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감독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요즘은 템플 스테이들도 훨씬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K-푸드 뭐 김치나 떡볶이 어떤 판매량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CF도 엄청 많이 찍으셨잖아요. CF 요정이라고 불리시는데. 그거 요정이라고요? 뭐 진짜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여기 이제 그 한국 기업인데 네. 베트남에 진출한 뭐 기업. 뭐 찍으셨어요? 아 뭐 몇 개 찍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냥 몇 개 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때 저희가 알만한 혹시 뭐 네, 뭐 주로 종목들 뭐 품목 삼성전자 뭐 흥영원 뭐 화재학 박수 뭐 몇 개 신한은행 뭐 이렇게 뭐 근데 이제는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네. 약간 민간 외교관이라고 지원할 수 있어요. 진짜 민간 외교관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서울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빌려가지고 경남 산청에 간대요. 고향. 아, 고향에. 가서 박항서 감독님 생가를 본대요. 예? 거기에 아직 형님께서 사신다고. 그래서. 베트남 축구팀을 동남아 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은 경남 산청군에서도 덩달아 박항서 매직을 누릴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베트남 국민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제일 놀라우셨어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제가 1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준우승한 U23세 대회를 하고 이제 하노이를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제가 부임한 지 한 뭐 3개월도 안 됐을 때니까 뭐 그때는 중국에 있었으니까 여기 분위기를 잘 몰라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뭐 보여주는 것 뭐 그런 건 뭐 저는 2002년을 경험했었으니까 2002년 정도에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2002년하고 조금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더 열광적이었어요? 네, 아마 이게 조금 그 선을 열광적인 걸 선을 넘어간 것 같아. 카퍼레이드를 경기 이제 마치시고 베트남에서 하셨을 때 약간 뒷이야기가 카퍼레이드를 5시간 했대요. 진짜?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셨대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감독님. 아니 이제 그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수상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간절로. 근데 인파가 완전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경찰이 다 했는데도 뭐 다 놔가지고 수상 관저까지 뭐 한 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5시간이 걸렸어. 완전 근데 뭐 그게 이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우리가 5시간이 있었으니까 긴장도 풀리고 막 그때 소리도 막 이렇게 추워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밑에 층에 좀 내려가서 쉬러 갔는데 전부 다 선수들이 배가 고프다는 거야. 아,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 많은 데서 거기서 이렇게 사올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선수가 우리 배가 고파야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어. 차 안에서 이렇게. 닦아주고 싶게. 아빠 배가 고파.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분들이 그냥 옥수수, 음료수 뭐 막 그걸 이제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차 이제 서지는 못하니까 창문 열어서 전달해주고.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누워있다가
하도 배고프고 이래서 뭐 옥수수 주고 뭐 이렇게 주길래 먹긴 먹었었는데. 드셨어요? 아, 저도 먹어야 배고프니까. 아, 다 배고프니까. 그리고 5시간 걸려서 수상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상님이 내가 이때까지 5시간 기다려본 적이 없다. 처음이겠죠, 진짜. 근데 그 5시간 기다렸지만 너희들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서재키 우승하고도 카프레이드 한다고 해서 아직 말자. 아, 진짜 원래 했어야 돼요. 카프레이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으로. 제가 이제 우리 수상님 만나고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영진 코치가, 이영진 선생이 제보고, 야, 이건 장난이 아닌데요. 아, 그때 저도 딱 약간 엄습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왜? 그게 아니고 다음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부담이 팍 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여기에 좀 적합하진 않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팬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빠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았으면 안티로 확 돌아서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안티가 되죠. 그럼요. 굉장한 사랑을 쏟았을 때 반대로 이제 실망감도 더 커지는 게 있는데 그걸 그때 아마 딱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압박감 같은 거. 아니, 저는 뭐 인기라는 거는 항상 뭐 언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연기 치르면 잘 되는 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별로 연연치는 않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 인기를 유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 뭐 저는 그 인기보다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아침에 성적이 결과가 나쁘지만 모든 건 돌아설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회에 대한 부담이 뭐 스즈키 우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취합 아시안컵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유도 없었어요. 아, 슬픈 직업이다. 길어야 하룻밤 정도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경기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인기를 누릴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쭉 얘기했던 이 경기들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을까요? 뭐, 우승은 스즈키 밖에 우승 못했지만 다 의미가 있는 대회였죠. 다 최선을 다했던 대회고 또 선수가 23세 중국 대회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또 그 눈 오는 그 연장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포기 않는 그런 대회였고 난 그 경기 보는데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왜? 일단 화면에 선수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눈이 막 날리는데 저기 축구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거기 뛰어다니는데 넘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왜냐면 선수들이 눈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아, 선수들이 눈 안 겪어봤대요 다? 여기 남방 지역인데 뭐 눈을 받겠습니까? 눈 못. 근데 제가 그 중국 대로 가기 전에 눈 위에서 경기한 사람이 있는지 좀 파악을 했더니 눈을 본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경기는 그냥 둘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시합 전날인데 눈 온다고 뭐 우리 코치들도 사진 찍고 뭐 눈 온다고 누구의 사진 시합을 안중에도 없어. 겨울 연간에 있었어요. 뭐 적당히 진눈깨비처럼 날리면 그냥 녹아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눈밭 위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사실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정도 눈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그 연기가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뭐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승전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복수 속에서. 근데 우리는 눈 속에서 해본 경기가 한 번도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눈이 많이 오는 경기고 제가 얘들한테 자꾸 눈에 이야기를 하면 자신감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미팅 때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물이 된다는 거야. 어차피 마찬가지다. 저 눈은 녹는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쵸. 비 오는 데서 많이 해봤잖아요. 똑같다 원리는. 겁내지 말아라. 저 선수들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우즈베크 선수는 민첩하지 못하다. 미끄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더 민첩할 수 있다. 이게 절대 눈 오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다. 경기 끝난 이후에 눈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 뭐 경기가 안 좋았다. 이런 소리는 변명일 뿐이고 나는 듣기가 싫다. 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얘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눈옥에서 아무 개의치 않고 더 정말로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래 뭐 그 골을 뭐 우리 베트남색 꽝아이가 넣은 골을 그냥 뭐 무지개 슛인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야, 그 이제 23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악조건 속에서 뛰어가지고 아깝게 그 경기에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명언 비슷하게 선수들에게 이제 격려의 얘기를 남기신 게 있잖아요. 고개 숙이지 말라고. 최선 다했는데 니네 왜 고개 숙이고 있냐고. 고개 숙이지 마. 이제 제대로 될까? 내가 못하는 사람. 정말 승리 못하는 사람. 패배의 우울을 안 보여줘.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 잡으지 마. 그만 내면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경기 끝나고 분위기가 어땠어요? 선수들 분위기는 끝나자마자. 아니 뭐 제 예상의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눈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고 또 그게 추가 시간에 정말 그 도실수로 하여튼 뭐 허탈감. 저도 뭐 이제 허탈하게 이렇게 벤치 앉아 있다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락카로 이제 들어가는데 뭐 전부 다 예선 탈락한 것처럼 머리카락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감독이 내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또 우리는 뭐 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가 그 정도 목표 이상을 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떤 말은 되게 평범한 말인데 어떤 순간에 그 말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명언이 될 때가 있는데 그 경기를 딱 마치고 선수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는 그 선수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주는 엄청난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개 숙이지 마. 그 말씀하셨던 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냐? 네, 고등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개를 숙여야 하냐.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고등학교 논술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너의 생각을 써봐라. 그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베트남 국민들 특히 그냥 완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감독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잘 한번 담아내보도록 하죠. 네. 좀 의아했던 게 축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남 산청군 생촌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남 일녀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제 우에 형님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 서울로 저도 당연히 가야 돼요. 그때 이제 그 뭐 시골에서 동네 축구는 했지만 축구를 기본적으로 해보냐고 축구 선수로 성장할게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저희 집에 뭐 축구 뭐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대제고등학교로 1차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가 경신고등학교가 2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를 경신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제가 입학을 하게 됐죠. 유학이네요. 유학. 서울 유학 가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냥 평범 학생으로. 근데 보니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교실에서 보면 운동하는 운동장이 다 보여요. 근데 막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자봉은 감독이 거기 출신이고 막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우리 매영하고 감독 선생님하고 어떻게 신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번 해봐라. 근데 그 학교 때문에 축구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보고 있는데 왜 축구가 하고 싶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어릴 때부터 동네 축구는 했죠. 뭐 정상적인 축구부가 시골이니까 없다 보니까 뭐 동네 축구를 했는데 그 배제 시험이 안 됐다는 절망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서 또 수업 받아보면 뭐 운동 선수들 운동하는 거 저거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동경 복합적인 마음이 예, 막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정식 대회에서 출전하자마자 첫 골을 넣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건 종합 선수권 대회라고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큰 가장 큰 대회였어요. 그때 영등포 공구하고 결승전에서 했는데 결승전에서 제가 골을 넣어가지고
1등으로 이겨서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공이 내가 넣은 게 아니라 공이 맞고 들어갔어요. 아니 막 그때는 내가 축구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막 뛰어다녔는데 와서 맞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진짜로 맞고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맞고 들어간 거 같아요. 의지가 이만큼 높았으니까? 킥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 아니 뭐 근데 뭐 그때는 1년도 안 됐는데 뭐 내가 축구에 뭐 기수도 얼마나 느렸겠어요. 막 뛰다 보니까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저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축구 소질, 축구 탤런트가 없어요. 제가 뭐 큰 선수가는 안 되었지만 그래 했던 거는 수천적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 갖고는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거든요. 뭐 우리 선생님이 저를 뛰는 거는 뭐 좀 미친놈 같이 많이 뛰어다니니까 저거 그냥 기술보다는 그래서 뛰는 건 잘 뛰었다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빠르셨어요? 네? 속도가 빠르셨어요? 아, 진짜 느렸어요. 저는 축구 선수 생각하면서 키만 1m70만 되고 100m를 10을 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그때 분데스리가를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00m를 12초 13초 나왔어요. 13초 4, 5 이게 엄청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스피드도 없지. 그러니까 지구력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왜 힘이 왜 안 들겠어요. 뭐 심장을 두 개 가진 사람도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때 이제 76년도 기사입니다. 네. 76년도 기사를. 76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기사를 제가 뽑아왔어요. 신문에 스타 플레이어 라고 나왔는데 자 볼게요. 경신고 박항서 득점력도 뛰어난 링커. 링커란 말 오랜만에 듣는다. 링커가 뭐예요? 미드필더를 예전에 링커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 진짜.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동아고와의 2회전에서 득점 없이 비기고 승부킥을 갖는 등 곤욕을 치른 것은 주장인 나의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주장이셨구나.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주력, 뛰어난 패스워크와 슈팅력으로 적진을 뿔소처럼 울게 그렸어. 뿔소? 이제 겨우 3년의 주력밖에 없지만 각 팀 스카웃의 핵이 되고 있다. 그때 별명이 뿔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뿔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 뿔소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서니까 뭐 이렇게 항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뿔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뭘지어준 것 같아요. 프로에서도 그 심판한테 뒤집어진 영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20대나 지금이나 스타일이 똑같죠? 근데 그거 그 우리 베트남 선수들이 그걸 어디서 빼왔는지 나한테 맞냐고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지워 없애라고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없애줄 수 없나요? 이번에 싸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천천 관리. 그게 전 약간 뿔소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분명히 제가 받았을 때는 그 심판이 잘못 봤을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모든 선수들이 뒤집어진 않죠. 지금 말씀 들으면 저 같으면 만약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저건 그냥 취미로 할래. 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건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께서 신체적 조건에 약간의 열세이기도 했고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축구 선수를 하게 마음을 먹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축구 선수를 시작하면서 늦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만 생각만 해야지 저는 이렇게 그 메모리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잘 못해요. 일단 이제 그때는 그 쉽지 않은 길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겁이 많아서 저는요 감독님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쫙 생각을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근데 가끔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악수를 둘 때가 많아요. 심플하게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만 내다봅니다. 우리 코치들한테도 딱 하면 한 걸음만 보자. 집중하다 이게. 이게 일종의 전 다리라고 생각하는 게 멀리 보면 더 혼란스럽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새로운 다음 스텝이 오고 그럼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슬슬 올라오신 다음 분이 그럼 이제 얘기가 쭉쭉 가요 지금 프로 첫 데뷔는 뭐예요? 프로 선수로서 첫 번째 제가 83년 10월에 제대를 하는데 그때 럭키 금성이 84년도에 창단을 합니다. 그때는 럭키 금성이었거든요. 아, 프로가 처음 생긴 게 84년인가요? 83년도에 생겼어요. 아.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럭키 금성 창단 멤버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 축구 중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축구 슈퍼리그가 5월 8일 서울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서정무. 네, 다리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사람 뺍니다. 정종수를 정면으로 밀어넣습니다. 박현수 슛! 제가 볼 때는 일단 선수님이 뒤를 들었네. 주심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고 보면 K리그도 되게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슈퍼리그라고 첫 프로팀이 다섯 팀인 게 83년도니까요. 30년 이상 됐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어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K리그 그렇죠. 역사를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죠. 선생님 같은 좀 그런 게임이신 거 저뿐 아니라 많아요. 그때 럭키 금성 마스코트가 황소였을걸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문제 딱 맞는데? 네. 뿔소가 뿔소팀에 황소, 황소 이렇게 딱 연결되는데? 라임이 맞네요. 아까 두 개의 심장도 아닌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박지성 선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 맞아요. 저도 황소 탱크. 그 영상 봤는데 뛰어다니신 거 보는데 약간 박지성 선수가 떠올랐거든요. 네, 중간 후견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네, 왼쪽으로 뒤쪽이 피아포 컬리슛! 약간 세 개의 심장 뛰거나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별명이 독종 배터리더라고요. 아, 독종 배터리? 딱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뛰었을지. 이게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이 별명이? 소모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그렇게 뛰셨나 보다. 배터리라는 말은 그때 고재욱 선생님이라고 네. 코치를 하다나 감독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선수 때 어느 아침에 배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배터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머리를 빠뜨리라고 부른대. 네? 경기도 지역에서 대머리를.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뭐, 빠뜨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충격적인데? 저도. 그래서. 독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독종이라는 이야기는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지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승부욕은 좀 있어요. 지금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때문에 뭐, 붙여진 거 아닌가, 뭐. 여기. 저 인터뷰 중에 심은서 씨, 심은서 씨가 인터뷰에 감독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기술이 뛰어나진 않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링커로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독종. 곱슬머리에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지긋지긋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하고 1대1 상이 되면 쟤를 뭐 1대1을 돌파해 나가거나 하면 뭐 자존심 상해서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응징을 하죠. 경기 내에서 실력으로 응징을 해버리는군요. 실력보다는 뭐 그 육체적으로. 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떨어지 그리고 이제 그 럭키 금성에 입단하시자마자 이게 자꾸 이제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체감이 안 되는데 보면 입단하자마자 무슨 했어요, 그 팀은. 그리고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셨고요. 또 다음에는 또 주장이에요. 그때 리그 준우승을 하셨고 하나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선수 생활을 이제 잘 하시다가 사실 은퇴를 좀 빨리 하셨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봤더니 만 29세 때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빨리 좀 정리하셨어요? 제가 89년도에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30세죠. 근데 첫 번째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결혼을 하거나 30이 늦으면 은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30 정도가 되면. 지금은 30이고. 아니, 지금은 뭐 35세까지 하는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갈려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주전 자리에서 우리 후배한테 후보로 밀리니까 이제 내가 주전을 계속 뛰었으면 했겠죠. 후배들이 다 뛰어나야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될 시기 모양이나 생각을 하고 그냥 은퇴를 하게 됐죠. 또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박항서 감독님의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고 축구선수를 하고 싶어 했대요. 박항서 감독님이 최대한 손을 써가지고 축구선수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제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사립초등학교 다녔는데 축구부가 없었어요. 근데 뭐 안 가고 축구를 하는데 어디 뭐 합숙을 간다고 그래. 저거 팀이 이제 아마추어 팀인데 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통화되면 너 경기 뛰었냐니까 안 뛰었대. 근데 감독님이 이제 우리 애 이야기로는 어릴 때 자기 보고 너는 비밀행기라 그랬대. 비밀행기. 그게 뭐 좋은 말이 후보인데 그냥 아 내가는 쟤는 알 줄 알았어. 아 얘는 너는 후보구나. 제가 이제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제가 운동 아까 이야기대로 탤런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쳐도 운동신경이 영 둔해요. 근데 누구 DNA를 담아서 그 애가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르죠 또. 두 번째는 아 내가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했는데 얘가 겪을 수가 없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미지의 세계라 그러면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낱낱이 아는데 얘가 과연 견딜까? 그 상황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나 하나로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축구는.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단하셨나보다. 내 하나로서 애는 좀 다른 길을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어느 시점에는 얘를 축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래를 두고. 근데 내가 할 수는 없고 마침 거기 감독이 제 아는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야 그러면 네가 어쨌든 경기를 뛰키지 말든지 어쨌든 얘가 축구를 시작하게끔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조금 축구를 멀리지게끔 해라.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오더니 아빠 나 축구 안 할래. 그래서 아유, 아니, 모르겠어. 나는 그걸 모르는데 축구 안 한대.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생각했죠. 근데 감독 아드님 미련 없으시대요? 지금은 야구를 더 좋아해요. 요새는 뭐 요새는 야구, 축구 안 하고 야구를 지금 이렇게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뭐 집에 가면 맨날 뭐 헬멧, 방망이 뭐 장비만 맨날 구입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셨네요. 지금 저희 녹화하는데 여기 이제 베트남이잖아요. 여기 이제 밖에 이렇게 정원처럼 돼 있는데 베트남 여기 사람들이. 분들이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 네. 아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던데. 진짜. 처음에 막 이러면서 나라나 보다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 베트남이에요. 그렇게 좀 박항사님은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유명인인 거지. 네 저는 베트남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언제 그 인기가 떨어질지도 모르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절정에 있을 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떠나야 되지 않냐는데 계약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아, 내 손은 있는데. 근데.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 아, 저도 떠나고 그래. 싶죠. 그치, 됐나요? 계약이 남아있는데. 근데 결정이니까 떠날 거라고. 히딩크 감독님은 딱 그 대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가신 거예요. 짧게 계약하셨죠, 그때. 안 떠고 계시죠. 근데 저는 계약이 지금 내년 1일까지예요. 근데 제 약속으로 한 계약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제 양심이 허락지도 않고 또 내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그는 정말 나쁜 행동이라 생각해요. 기회주의자,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은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약속을 지킨 계약인데 감독님은 멋있는 것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 2002, 사실 저는 박항서 감독님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건 월드컵 때 그때였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선수 생활도 하셨고 선수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코치 생활도 하시다가 2002 월드컵 때 수석 코치로 발탁이 되셨어요.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석 코치는? 근데 이제 뭐 말하면 수석 코치인데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수석 코치라 했겠죠. 뭐 그런 건 없고 저는 뭐 코치로서 주로 감독님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그런 감독님이 또 문화적인 차이 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잘 뭐 조정하는 역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키딩 감독님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 우리 이제 안정환 씨가 여기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처음에 이제 키딩 감독님과 딱 만났을 때 묘한 밀당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히딩크 감독님이 당근과 책질을 적절히 정말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쓰리 캐다가 갑자기 와서 열심히 안 하면 쑥 와요. 야, 안 할 거야? 경기 안 뛸 거야? 나 쓸래나? 죽어라 죽어라 입에서 똥 내내 다 뛰는 거예요. 밀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얘를 기선제압해야 되겠다. 어떤 자기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메신저 역할을 해준 적이 많아요. 홍명구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황선영이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 아, 감독님의 생각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전달해서 했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그런 그 이야기는 곤란하고 네. 근데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황선홍, 유상철이가 그 일본 그 J리그의 경기를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히딩 감독님하고 그 경기를 보러 갔어. 이제 VIP석에 봤죠. 그랬더니 히딩 감독님이 우리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인사로 올 거 아닙니까?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오른 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근데 히딩 감독님 되지만 나는 그 정말로 내 후배들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오면 그런 순간에 기자들하고 막 코트 찍고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끝나고 났는데 인사로 딱 왔어요. 그때 그 이야기 들었지. 히딩 감독님 쑥 나가는 거야. 그리고 손을 끊고 빨리 나가자고 손을 끊고 가요. 그래 악수하는 척 하는 척 하고 그냥 나갔어요. 얼마나 그 애들이 서운했겠어요. 일본까지 와가지고. 아? 그럼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 호텔에 들어가서 섭섭했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 나를. 그래 너희 마음 안다. 그렇지만 저기서 하게 되면 모든 게 또 시선이 내일 아침 기사에 뭐 기댕 감독님 관심 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밀당 겸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관심은 다 있는데 너 아직 내가 완벽하게 주지 않았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면도 하면서 김병지 아시죠? 네. 칼스버그에서 괜히 네. 이상한 짓 해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근데 욕 되게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그 실수한 이후에 네. 중간 대 시합이 있었거든요. 병기를 부르질 않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은 김병기는 찍혀서, 그 생일을 찍혀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골키퍼 코치 보고 항상 김병기 자제됐느냐, 안정됐느냐 체크를 하고 그때 저는 알았죠. 아, 마음속에는 있다. 왜? 없는 선수를 왜 체크하겠어요? 오는 거죠. 기싸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전 같은 걸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선수를 오늘 아침 안 뛰켜. 그리고 같은 포지션에 있는 얘를 갑자기 뛰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쟤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뛰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데 얘가 너무 올라가면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쵸. 교체 요원이 너무 떨어지 백업 요원이 너무 약해진다 이거야. 이 선수를 딱 시키고 이 선수를 또 경쟁시켜. 잘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불안해질 거 아니야. 갑자기 치고 올라가. 또 올리고 이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경쟁시키면서 그게 실력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면 긴장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네. 얘도 긴장 안 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 팀에도 전력이 보강되고 선수라도 경쟁 유발을 시키는 거죠 자연적으로 어려운 세계다 진짜 이제 차이가 안 나는 팀일수록 강팀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쫙 올리는 작업을 하셨었나 보다 네. 완전 그리고 그때 히딩크 감독님 얘기할 때 메모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메모는 뭐 어떤 메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진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훈련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일기식으로 하루하루 감독님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막힌 상황이 있어요. 여기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옛날 일기식으로 쓴 걸 싹 지금 비슷한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나와요. 그때 아 기등 감독은 어떻게 대처했고 이러면서 내가 약간의 힌트를 얻죠. 팁을 얻어서 대답하고. 그 시기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네요. 감독님에게 영향을 키우는. 뭐 다 많은 선생님 계시지만 기등 감독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아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는 정립할 수 있게 해준 분. 그래서. 요즘 감독님한테 따라다니는 별명 중에 하나가 사일딩 맞아요? 이 별명은 어땠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 좋은데 근데 저는 히든 감독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멋있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역량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지도자로서는 저는 진짜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분이 많은 말씀을 남겨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지키는 게 승인팀을 맡았을 때는 절대 만들었을 생각하지 마라. 만들어서 생각하지 마라.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왜? 그 만들었으려고 하면 성적이 나쁘면 경질 당할 수 있잖아, 승인 대표팀. 승인팀은, 프로팀이든. 단,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그 2000 이후에는 그 이야기는 항상 가지고 제가 하고 있고 어느 스포츠의 해설자가 제보고 육승현 감독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서 오로 아닌데? 어? 나 아닌데? 여기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린 감독이 말씀했던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제가 팀을 나가니까 그런 거지 꼭 육승행 지도자로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베트남에서 감독님 시계까지 화제가 시계. 그게 2002 월드컵 때 스위스 어디서 기린 감독님이랑 박항서 감독님한테 기념으로 만들어줬대요. 이 시계 혹시 차고 계신 시계? 예. 어? 이건 뭐 스위스에서 만든 거면 제가 시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2002 월드컵 때 끝나고 받았는데 시합을 하면서 이 시계만 차고 나가니까 우리 베트남 젊은이들을 보고 박항서 감독이 시계가 그러니까 시계 신상이 틀려버렸어요. 베트남에서 이거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 시계가 뭐냐. 그래 이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기린 감독님하고 남일이가 세 명이 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세 명 맞춘다 해서 왜 세 명 맞추냐 하니까 세 개를 받아서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준 거 같아요. 기린 감독님은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보세요. 이거 하도 줄 한 세 번 바뀌었어요. 근데 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거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감독님한테 2002 월드컵은 어떤 의미일까요? 2002년을 통해서 히딩 감독만 만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정립할 수 있는 그 직이었고 또 제가 거기에 코치로서의 일원이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거는 에 대해서 정말로 뜻깊은 대회였다고 저한테는 뭐 축구 인생이 뜻깊은 항해였다고 생각, 그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광스러운 2002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때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립니다. 감독님 바로 바로 얘기 나오자마자 왜냐면 인터뷰에서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좀 후회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인터뷰하신 적도 있었고 히딩크 감독 이후 한국 축구를 이끌 차기 감독으로 박항서 전 대표팀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부담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당연히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렇지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항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쓸쓸히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이란 성적표는 박 감독의 유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수층이 정말 많이 안 모였어요. 많이 빠져나가고 외국 많이 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히딩크 감독님이 떠나면서 차기 올림픽팀 감독은 너다. 이야기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했는데 일부 그 시대의 집행부가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그때 지금 호치민에 가 있는 정혜성이가 같이 했으니까 공동 감독을 해라는 걸 왔어요. 나는 안 한다 그렇거든. 그때부터 저를 인정 안 한다는 건 알았죠. 그때 약간 뭐 축구계에서도 약간 학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한양대학을 줬기 때문에 학매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도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갔는데 그냥 A4 용지 같다. 근데 월급 얼마야? 계약서가 없어요. 아, 정식 계약서가? 뭐지? 제가 계약서를 씁시다. 당연한 거죠. 계약서를 씁시다. 지금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 자기한테 한 번도 그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모르시던 거예요? 계약서 씁시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래 뭐 그 사람이 그래서 해요. 그럼 뭐 쓰자는 식으로 이야기해. 근데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저게 컸네?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외국 사람들은 다 계약서 세밀하게 다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었고 내가 자기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계약서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제가 밉비였던 것 같아. 순순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많은 건 모르죠. 그게 또 그 나름대로의 뭐 등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벤치 사건이 일어났죠. 그 히딩크 감독 착석 벤치 사건. 두 달 만에 대표팀 훈련소를 찾은 히딩크 감독은 박항서 감독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2002 남북 통일 축구 경기. 오늘 축구는 승부보다는 만남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항서 감독 오늘 데뷔전입니다. 그리고 자 히딩크 감독이 벤치에 결국은 앉았군요. 네. 벤치에 앉은 것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히딩크 이제 국가대표팀 기술공원이 함께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히딩크 감독의 네. 인기가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게 내가 멋있던 분인데 그분도 뭐 벤치에 앉는다고 그게 뭐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북한 평화에 그 잠깐 한 경기 하고 가는 건데 알죠. 그러면 이 정책이 이러이러니 이번에는 안 치자. 니도 그 사람도 축구인이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저거 무슨 근데 저한테는 와서 야 축구인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이, 이야기를 말이 하고. 달랐구나. 아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던 잘 제하고 친한 분이 야 너 지금 여기 와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 한 적 있어? 근데 그 앞에 내가 그분들한테 눈에 조금 벗어난 행동을 했잖아요, 계약서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하고 갈등이 이제 벌어졌던 시발점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죠. 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뭐 히딩크 감독님과 저하고 뭐 관계가 섬섬하냐. 아, 저는 전혀 없어요. 히딩크 감독님도 잠시 앉아있다가 바로 올라가셨어요. 뭐 그분이. 그분도 좀 난처하셨겠다? 만약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아셨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슬기롭지 못하는 게 나는 그러고 나서 너무 갈등이 깊으니까 아 그냥 이거는 올해 못 가겠다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무보수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던 뭐 계약서 만났을 때 그런 걸 메모를 해가 갔어요. 이제 기자들 막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근데 그게 성명서, 그걸 들고 성명서라고 이야기해. 나는 전혀 메모를 해가서 그거 보고 이거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걸 들고 가는 순간에는 성명서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야, 기자들이 볼 때는. 배포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저는 혁명사태라고. 맞아요. 박항서 감독은 지난달부터 협회와 연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협회와 박 감독은 서로가 제시한 연봉의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박항서 감독은 아시아 경기 대회 때까지 무보수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까지 하겠다. 단 제가 보수는 받지 않는다고 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성명서를 내다니 박항서라는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건 항명임으로 경질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모두가 원망스럽고 억울했을 뭐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부터는 뭐 제가 이제 눈밖에 좀 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도 굉장히 많이 그 하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더라도 저도 간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갈등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시안 게임 하고 나면 간둘 생각을 했는데 우승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경질이죠. 12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냈다는 의미는 있지만 기대를 저버린 동메달이었습니다. 우승을 못 했는데 대한 어떤 감독으로서 국민들이나 축팬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이 협회 쪽에 말을 더 언론이 언론이 그런구나 그렇구나. 그때는 정말로 축구를 때려치워야 되느냐 정말 그런 시기에 왔어요. 여행 가면 이제는 두 분 다시 이 사람들한테 눈에 벗어나면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여기서 하고 나면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의 시기가 왔죠. 근데 뭐 그게 2000년 연관과 완전 추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몇 개월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에 벌어진 네. 두 가지. 그 6월 달에 끝냈다가 그게 10월인가 11월에 했으니까 6개월도 안 됐을 때니까요. 뭘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네가 조금 고개 숙이고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분들한테.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지금 같았으면 아유 당연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게 뭐 그 자존심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감독님 그때 왜 히딩 감독 처음 와가지고 막 평가전하고 그랬을 때 별명이 오대빵 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바로 경질 감독 교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 좀 아찔해요. 독일은 그 요아힘 르브 감독 있잖아요. 네. 또 2013년 우리 월드컵 우승하고 2017년도 컨퍼레이션스 컵 우리 우승했는데 지금 작년 월드컵 때 이제 예선에서 탈락했더니 사실 한국 친구들이 다 저 보고 그 질문 똑같이 다 했어요. 야 근데 왜 감독을 교체 안 하냐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여태까지 되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지금 한번 원순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자르는 거는 조금 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조금 용납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 2대0으로 이긴 거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굳이 그 질문해야 우리 옆집에 우리 베트남 독일 기술위원장이 독일 분이신데 같이 살거든요. 아 예. 제가 그분 앞에서 폼 막 잡고. 아니 그 경질 이후에 이 순간이 굉장히 놀라웠던 순간인데 포항슬러스에 최선호 감독님이 있었는데 후배시잖아요. 최선호 감독님은 최선호 감독님 밑에 이제 코치로 그때 들어가서 함께 이제 뛰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아쉽죠. 게다가 국대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호 감독은 저하고는 뭐 또 옛날에 럭키 금성 했을 때 같이 뛰었고 개인적으로도 가족끼리도 잘 알고 그런데 코치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야구는 많이 있지만 축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축구는 약간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세요. 그냥 속으로 미쳤나. 갈았다 켜놓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한 거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순호가 코치로 오라 다니고 집사람도 풀었나 봐. 뭐 그러더라고. 그냥 뭐 이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이용수라고 기술위원장이 제하고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잘 됐네, 그 좋네. 뭐 또 우리 한국 축구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 그 선배도 밑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남기고 야구는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듣고 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나쁜 거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그리고 그 2년 차에 우리가 그때는 리그가 전반기 후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전반기 리그로 우승을 했어요. 후반기는 수원 삼성이 우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우승팀과 후반기 우승팀이 이제 그 챔피언 결정전을 해요. 우리가 승부차기로 져서 그 김병지가 골을 못 나와가지고 저쪽 수원 삼성은 이훈재 골키퍼하고 포항 스틸리스 골키퍼는 김병지야. 김병지가 그때 승부차기를 안 차야 되는데 아, 그 뭐 괜히 시켜가지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김병지 선수 베트남 비행기 표 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왠지. 그러면 후배 밑에서 이제 그 포항 스틸러스에 계셨을 때 그 기간은 어떤 의미셨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코치라는 거는 첫 번째 책임이 없어요. 좀 책임이 없어요. 1차적인 책임은 감독이 다 지는 거예요.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무슨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코치가 감독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쉽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분위기 보고. 근데 나는 그런 것이 후배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하기 마련이구나.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순호가 좀 편하게 해줬고,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햇볕 알러지 있잖아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졌다라는 게 나쁜 말로 쓰이지만 그늘에 가려지면 시원하다. 맞아요. 그늘에 있으면 백팟이 안 맞아도 되고 그늘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와, 명언이네. 명언. 경남이 또 다른 돌풍의 팀 대구를 꺾고 상위권으로 도약했는데요. 사령탑 인생 처음으로 결승 진출이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때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사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그게 2011년에 이제 K리그 승부조작 기사가 굉장히 크게 퍼지면서 검찰이 승부조작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적발된 현역 선수만 50명을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자금책과 브로커 17명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고 36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부 구단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힘들게 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스 선수들이 많이 거기에 연루가 됐거든요. 그 기억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경기를 우리가 하고 나면 보고 나면 그 다음 날 선수라고 같이 비디오 분석관이 편집을 해줘서 봅니다. 그때는 승부조작이랑 전혀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야, 저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화면으로 보면 절대 화면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위치가 아닌데 저 실수가 아니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사이 계속 나왔어요. 장신의 김신. 여기서 몸을 저렇게 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골목 상황에서 등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조금 이상하면 아 이게 나타나지만 네. 그때는 전혀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이건 처음 이 어디 언론에서 놓았던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시즌이 중간인데
훈련이 끝나고 나한테 뭐 책상에 흰 봉투가 하나 편지가 놓여 있어요. 그래 봤더니 그 내 이름은 돼 있는데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저한테 팬이 보내는 중국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백에다 넣고 그래 제가 어디 이제 내 동생이 운전하고 어디 좀 이제 바람 쐬러 가려고 가는데 차에 혼자 타고 있으니까 이제 찍어봤더니 크기 내용에 이 앞에 경기 한 게 승부 조작이다. 어? 그 내용이 조작이다.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연루되어 있다. 이거 만약에 감독님이 답변하지 않으면 뭐 그때 뭐 PD 수첩인가 뭐 거기에 자기가 제보하겠다. 그런 내용 너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승부조작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네 내가 하면서 우친놈이네 말도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운전한 동생한테 야 이 말도 안 되는 편지가 왔다니까 이거 뭔데 형이 그러더라고. 이거 왔더니 형님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 전화번호 있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물었죠. 내 편지 봤다. 뭔 얘기냐. 이게 사실이냐. 어? 지금 증거가 있느냐 하니까 이때 그럼 나한테 줘봐라. 근데 내가 그 이름이 실명이 적혀진 애들은 정말로 그럴 애들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명이 적혀있더라고. 근데 감독님이 선수한테 어떻게든 파악해보라. 이건 정확하다는 거야. 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바로 이 전화를 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에이 무슨 소리야.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 그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한 명씩 불렀죠. 이름은 다 지우고 보여주고 이는 내한테 제보 편지가 왔다. 그까지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근데 보니까 약간 불안한 상태에 보이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선수들한테 이렇게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자기들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축구부에 들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뭐 그거. 그래서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결과에 대한 보고도 했죠. 그는 이제 또 소문날까 싶어서 사장님과 나만 했어. 왜? 그 남들은 직원들이 알면 소문이 날 거 같잖아. 그래서 사장님도 이딴 이야기 하지 말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각서를 받읍시다. 선수들한테. 어? 그래서 아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없다 각서를 우리는 이제 다 받은 거죠. 애들한테. 저도 선수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그 각서를 받았던 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균포진으로 경질이 돼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려고 가는데 이제 전남 애들이 빡빡빡 터지더라고요. 승부조작 추가 수사 결과 당시 전남 선수 9명이 브로커로부터 모두 1억 4,500만 원을 받고 져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딱 보니까 그 실명이 거론됐던 애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원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검찰에서. 범죄니까 그건. 이걸 내가 인지하고 그걸 숨기줬느냐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일하고 이렇게 각서 썼다. 그대로 한 거 그대로 넣으니까 넘어간 거죠. 딱 진짜 저질렀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부자리에 있을 때거든요. 어. 진짜 숨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그 애들이 정말 내가 믿었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봐봐도 에이 이렇게 할 정도로 성실하고 했던 애들인데 네. 근데 거의 감독님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제 인생은 네. 삶 자체가 뭐 그냥 성공하는가 싶으면 삶 자체가 도전입니다. 도전. 근데 이게 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어쩌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굴곡을 근데 아니 그건 내 실수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관리 소홀일 수도 있어요. 내 뿐만 아니라 우리 코치도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관리 못한 부분은 또 인정하든 인정해야죠. 아니 이제 얘기들을 이제
뭐 승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감독님이라는 자리가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너무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인터뷰에서 공황장애까지 온 적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 그게 공황장애라는 걸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상주 감독 회의실에 한 두 분의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진짜요? 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갑자기 막 숨은 정상률을 쉬는데 갑자기 안 쉬어지는 거. 안 쉬어지는 것처럼 오고 막 공포가 오면서 아 이래 죽는 거 아니냐고 오면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근데 남들이 보면 정상률을 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뭐 약간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차를 가면 왜 다리 굴러 지나가면 떨어지는 아니면 공포가 오고 막 그러니까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죽는다는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혼자 스스로 들어보니까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뭐였대요? 뭐 원인은 뭐 남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데 이제 시합에 대한 승리 압박감 뭐 그런 부분이 오는 게 대해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겠죠. 해서 이제 약을 주더라고요. 그 약이 독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굉장히 힘을 못 써요. 사람이 무기력식이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2년간 복용을 했죠. 2년간. 이제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고. 예, 이제 안 먹고 있어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뭘 숨기지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뭐 그게 숨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만 두고 싶다. 뭐 K리그 내내 이제 불운이 계속 겹치셨으니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까 축구. 축구라는 좋아하는 친구한테 사실 여러 번 배신당한 거거든.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배신은 아니죠. 배신당한 건 아니고 그거는 뭐 내 자신의 잘못이 우선적으로 많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 내 자신에 대한 그 관리 내 자신의 처세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배반당했거나 이렇다고 해서 생각진 않아요. 근데 뭐 우리가 살면서 딱 스톱된 순간이 있을 때가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걸 다시 원상시키기 위해서 뒤를 안 돌아봐요. 또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를 하면 딱 스톱된 순간에 대부분 보면 내가 앞뒤를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명언하러 나왔네. 감독님, 처음에 저희 처음에 인사 나눴을 때 이 프로그램 컨셉에 안 맞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MC인데요, MC? 여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말씀 웃기신지. 보통 그렇게 생각 못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느냐를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 베트남으로 오게 된 계기도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었으면 못 왔을 수 있는데 스톱되어 있었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네요. 베트남 제의를 받았을 때는 해외 진출은 항상 꿈꾸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사드 때문에 뭐 될듯 됐다 하면서 안 되고 있었고 한국의 K리그는 전부 다 젊은 감독으로 가고 우리 나이 때는 컴백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1년 동안 쉬고 있었어요. LPB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우리 처가 왜 중국만 하느냐 동남아 좀 그것도 알아봐라 해서 내가 동남아 많은 사람이 있나 없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대표인데 이 사람이 동남아 이름 많이 보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뭐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번호를 하나 쳐갖고 쓰라고 전화를 해보라고 뭐 또 와이프가 하라 그러니까 또 뭐 했죠. 만나자.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친구 보고 나 일을 지금 쉬고 있다. 좀 일을 축구 일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동남아에서 좀 알아봐 줘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창원 시청 감독을 가고 그 이후에 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 전화가 와서 그래 받으니까 감독님 동남아에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묻더라고. 그래 있다. 그래, 어디냐 나라니까 베트남이라 그러면서 대표팀이라는 게.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신뢰성을 못 가졌어요.
또 왜 내가 지금 K리그 있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청 아마추어 팀의 감독을 가 있는데 그것도 일반 팀이 아닌 대표팀에서 나를 선택할 것이냐는 나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랬죠?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처음에 일본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감독이 하다가 했는데 그게 베트남 축구협회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 유럽을 데리고 오자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분이 나를 데리고 온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축구협회 고위직에 있었는데 지금은 떠났어요. 아니다. 이 앞에 실패했는데 또 왜 갖고 오냐. 우리 한국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자. 일본 사람은 안 된다. 앞에 실패했는데 예? 그분이 책임을 짓게 내가. 그래서 급선에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수뇌부에서 계약하러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한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아 근데 막상 이제 그 다음날 면담이 요청이 돼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 자료를 뒤져보니까 8개월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좋지가 않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야, 집사람한테, 야, 가다가 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그냥 프로팀은 아니고 대표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어차피 망신 당했는데, 뭐 더 망신 당할 게 더 있냐고. 뭐, 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또 이 새로 미지의 도전인데, 뭐, 그래서 저는 올 때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도 6개월, 8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각오로 왔는데, 다행히 이제. 무사히 잘 왔죠. 그때 당시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계약. 사모님 말씀 들으시기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Gió mới đã thổi vào nền bóng đá của Việt Nam chúng ta. Ông ấy đã là một chủ tịch nhân dân Việt Nam. Phải cảm ơn ông ấy vì qua 50 năm rồi. 미국은 여기 전당과 박한소인데 근데 아까도 언급하시긴 했잖아요. 베트남이 축구 감독들한테는 그치. 진짜 무덤이라고. 뭐 평균 외국인 감독이 평균 수명이 8개월이에요. 그다음에 뭐 여기 기자가 인터넷 기자까지 하면 350만 명입니다. 350만 기자가 기자만 350만 명이? 네. 국가대표 경기하면 전부 다 감독이라는 거야. 감독 350만 명? 와 엄청나다. 축구에 대한 언론에서 정말 난리나게 했구나. 있기니.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여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350만이. 그 이전 감독들이 다 듣기로는 태국전 져가지고 감독직에서 박탈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태국한테 지면은 바로 그냥 사임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독이든 독배가 아닌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지금 23세 이상의 전적을 보면 2승 3무 16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일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도 여기 베트남 분들은 태국한테 못 이기니까 좀 라이벌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태국하고 두 번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성인팀은 아니고 23세만 두 번에 두 번 다 이겼어요. 한 분은 중국 대회 가기 전에 M150이라는 태국에서 한 대회에서 우리가 2대1로 이겼고 이번에는 예선전에 4대0으로 이겼고 두 번 다 이겼어요. 한 분은 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국에 승리 거두신 다음에 여기 베트남 국민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딱 그 얘기를 하셨더니 이제 더 이상 태국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맞아. 다 그 얘기 때 여기서 확 경기를 이긴 게 놓치면 그 말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워낙 그거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 여기 베트남 선수 발 마사지 해주는 사진 또 뭐 비즈니스석을 양보했다라는 미담 뭐 이런 게 기사가 정말 많이 나갔었거든요. 하팔이 언제나 선수들과 스킨십을 나누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선수들이 믿고 따르면서 베트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가파리더십. 좀 의식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내보고 파파리 뭐든 리더십 뭐든 리더십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자기 자식이 허리가 아파갖고 가는데 내일 시합이 있는데
나름 편하게 앉아가고 그 누가 도우겠습니까? 그게 근데 제가 그거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또 나머지 부상 선수도 있잖아. 뭐 말로 좀 다 시합중이니까 제가 처음에 바로 하면 애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저는 다 잤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막 자는데 우리 선수도 자고 있었어. 그래 내가 깨워가지고 야 빨리 가 그랬더니 뭐 안 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미담이 될 수도 있는데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누구든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대부분 평범한 감독들은 그 부분을 다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선수들은 알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선수라면 아 감독님이 물론 나를 이끌어주시는 지도자긴 하지만 저 사람이 머리로 나를 판단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날 아끼나? 선수도 귀신걸쳐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날이 아통하니까 통역이 잘하는 통역이 있지만 그 또 표현을 간접적인 거 표현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악수를 하든지 손을 만져요. 아, 스킨십 하죠. 아니, 그러니까 손을 쳐요. 이렇게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치든지 그러면 제가 기분을, 그런 컨디션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것만 해도? 예, 제가 알아요. 네, 계속 훈련하는 상태를 지켜보고 합숙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꼭 잡으면 얘 반응이 와요. 그러면 좀 안 좋으면 딱 누르진 않아요. 근데 지가 기분이 좋으면 지도 같이 딱 누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마다 이렇게 틀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이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하죠. 말이 안 통해서 오히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도자 하실 때는 또 다른 모습이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근데 여기 와서 제가 한국에서의 어떤 코칭이 나빴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말이 통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유엘이 너 이런 걸 잘해. 근데 여기는 뭐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음정이 틀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단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고치는 실력이 또 오르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통역을 통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아주 그 기본을 배워야 될 애들이 아니에요. 이 승인팀이야. 그렇게 교정을 할 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단점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너 잘해. 그냥 한번 우리 선수 보고 그러니까 왼발을 못 쓰는 선수야. 야, 너 왼발 잘해. 그랬더니 자기 못 쓴대. 그게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자유임 세기 때문에 불러서 야, 저쪽에 유일이보다 너 왼발 잘 쓰네. 하니까 맞대. 어? 맞대. 어? 아니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리더십 맞대. 스타일이 또 바뀌셨구나.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훈련을 해요. 왼발 쓰는 훈련을. 지켜봐도 쓰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제 지켜보다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죠. 이제 가끔. 그 애들이 저 감독한테 저 사람 뭐 그렇게 좀 봤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하죠. 감독님이 근데 선수 선발할 때 원칙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사회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회성이 뭔가면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원팀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 선수가 우리 하나의 팀으로서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내는 사회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근데 이 선수가 우리 팀의 일원이 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선수는 뽑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뭐 메시 정도 되면 뽑아야 되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실력이 비슷하다면 정말 이 사회성이 우리가 같이 일원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했던 것 중에 식사할 때 전화기 사용 못하게 핸드폰 절대 금지시킨다. 핸드폰? 식사 시간에는 좀 더 편안하게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서 들어오면 저기 식사 자리 있으면 저 앞에 테이블에 놓고 들어오면 돼요. 저도 놓고 들어오고. 우리들도 이제 원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식사할 때 전화기 솔직히 다 보면서 막 우리 식사할 때 많잖아요. 우리 전화기
감독 계속 있을까요? 우리 원팀이잖아. 아, 말 걸지 마세요. 원팀으로서 좀 정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 주에 주말에 뭐예요? 네? 관악산으로 오세요. 바쁠 것 같아요. 햇빛 알러지 있으시다니까요. 산 너무 싫어해. 아, 근데 여기도 리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2층인데 히든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은 약간 독재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없으면 팀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관악산으로 와. 그럼 끝이에요. 근데 알려지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병원에 실려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아. 지금 이 중요한 게 있어. 이 중요한 게 있어.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알레르기 때문에 못 가. 그리고 이 사람은 팀에서 나가야 되지. 아니. 다음 주부터 못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햇빛 알러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없으면 리드가. 너무 쉽게 끌 것 같아서. 너무, 전 너무 감독님 만난 게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우리 프로 프로듀서로 좀 와주셨으면. 저거 팀워크 쫙쫙 맞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은퇴를 보통은 앞두는 나이대가 이제 그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네. 정년이 보장된 직업도 60이 넘으면 사실 내려놔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근데 사실상 60대라도 감독님도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마음이나 나의 능력은 젊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는. 제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 자신을 보면 뭐 제가 베트남에 와서 물러설 곳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왔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때문에 왔는데 저는 지금도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축구로 너 원래 어? 하면 뭐 거기에는 서로 간에 협의는 이루어야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뭐 갈 수 있어요. 축구일이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내 나이가 60인데 이런 일 해야겠어? 그런데 가야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축구밖에 없으니까요. 축구 외의 길이라면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소설 쓸 때 그런 설정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된다면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뭐 나한테는 362일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언제인지 모르는 순간이어서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야구 명언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 베라. 여기 베라에. 근데 그것처럼 끝난 거라고 생각했을 때가 어쩌면 나중에 보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박강사 감독님의 이거를 보고 성공을 보는데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을 만약에 축구 경기라고 인생을 친다면 지금 35분 지나고 이제 10분 남았어요. 역전골은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하여간 역전골의 기분이 좀 나는데요. 이제 뭐 일단 그 10분 동안에 재역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마무리를 잘 감독님 제가 보기에는 포메이션을 3-4-1-2로 바꿔가지고 좀 승리를 담아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솔직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초. 딱 중.